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21년형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그 중에서도 다이나믹 서스펜션과 패키지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다이나믹 에디션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은 국산차 유일의 픽업트럭인데요. 사실 경쟁차로 보기 조금 어렵지만 콜로라도와 비교해서는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격 자체도 3,000만원 초중반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고요. 이런저런 여건을 봤을 때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칸 이 두 차량은 사실상의 독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2021년형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에 해당되는데요. 엔진 재원, 외형, 그리고 실내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몇 가지 편의사항이 추가된 것 정도인데 이 차량의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2.2 LET 디젤 엔진에 6단 아이신 변속기를 물려서 3800rpm에서 최대 출력 187마력, 1600에서 26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 42.8kg의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주행 성능, 가속력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외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인상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전면부의 대형 라디에타 그릴과 크롬으로 도배된 장식이 추가됐어요. 전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조등 같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플라스틱 부분들, 라디에타 그릴과 범퍼 그리고 아래쪽에 립 형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폭증한 거대한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일각에서는 중국차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대해지고 강조되는 디자인은 사실 전세계 픽업트럭을 살펴보면 일종의 유행이에요.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픽업트럭으로서의 개성은 훨씬 돋보입니다. 이전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지포 렉스턴과 전면부 인상이 비슷해서 차별성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픽업트럭이라는 느낌이 커졌고요. 후면부에도 적재함 도어에 가니쉬를 추가할 수 있어서 트럭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를 타고 파주에 위치한 월롱산지를 올라갈 건데요. 중간에 포장도 되고 흙길도 혼재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도록 몇 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프레임 바디라는 거, 4인구동 로우도 지원되지만 사실 오프로드 주행용 차량 등급에서 봤을 때는 레귤러급, 즉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험로 주행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차의 험로 주행 느낌 을 알고 싶다면 랭글러 같은 차가 들어가는 오프로드 말고 이런 정도가 딱 맞아요. 아,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이제 차량 통행이 안 되나 봐요.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놔버렸네요. 이를 어떡하지? 렉스턴 스포츠 칸 2021년형을 타고 경사가 있는 긴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힘이 바로바로 전달되지 않고 약간의 터보 렉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뒤쪽에서 차를 잡아당기는 느낌도 있지만 원하는 정도의 힘은 충분히 발휘됩니다. 이건 이 차에 탑재된 LET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엔진이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2.2L 디젤 엔진이지만 사실 재원이나 성능은 현재의 2L 디젤 엔진과 비슷한 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0.2L 크기도 하고 플랫 파워라고 해서요. 엔진 회전수 1600에서 2600rpm 이 구간에서 최대의 토크가 발휘됩니다.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도 조금 낮은 편이지만 구간이 1000rpm 사이 좀 넓다 보니까 출발할 때나 저속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힘을 발휘합니다.
픽업트럭 같은 준상용차에서 꽤 괜찮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변속기 부분입니다. 이 차에는 아이신 6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6단, 요즘 추세라면 이 정도급의 차에는 7단이나 8단 정도가 물리는데 다행인 건 아이신이라는 점이죠. 워낙에 내구성도 높고 변속할 때 충격도 적다 보니까 데일리로 사용되는 차에서는 무난한 변속기고요. 렉선 포츠 같은 경우에는 준상용으로 쓰고 레저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콜로라도처럼 그렇게 하드하게 사용하지 않는 차라고 보면 이 변속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의 서스펜션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에는 후륜에 두 가지 서스펜션을 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는 5 링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리프 서스펜션입니다. 이건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화물차에 들어가 있는 판스프링과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프 스프링을 다는 이유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최대 적재 하중이 기본 500kg에서 700kg으로 200kg가량 늘어납니다. 아울러 리프 스프링을 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도 다른데요. 16인치의 림이 두꺼운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이건 하중 때문이기도 하고요. 짐을 최대한 실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충격을 받았을 때, 특히 옆정면에 충격을 받았을 때 터지는 걸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엑스트라 타이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는 다이나믹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18인치 기본적인 타이어가 들어있지만 블랙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 서스펜션은 뭘까요? 스프링의 높이를 10mm 높인 겁니다. 자, 여기서 10mm를 높인 이유는 이 차량의 주요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콜로라도와 비교했을 때 렉선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픽업트럭 베이스가 아니라 SUV 베이스고 스프링 역시 조금 물렁한 설정이다 보니까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차체가 많이 내려앉아요. 심지어 500kg 풀로 실었을 경우에는 타이어가 휠하우스에 달락말락 이 정도까지 내려앉거든요. 가끔 장비를 가득 실은 렉스턴 스포츠가 상당히 처진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 콜로라도는 프링 자체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딱 봐도 휠하우스와 타이어 사이 공간이 성인 남자 한 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짐을 실었을 때도 웬만해서는 내려앉지 않아요. 아울러 짐을 실은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차량의 상하 좌우가 많이 틀어질 정도의 홈로를 주행할 때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프링 높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를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홈로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차를 구입 후에 10에서 15cm 정도 인치 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요구사항 때문인지 2019년 말에 쌍용차는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해서 기존 스프링보다 10mm 인치 업을 한 서스펜션을 내놨는데요. 이게 다이나믹 서스펜션입니다. 1cm 인치 업이 됐기 때문에 다소간 기능성은 좋아졌지만 운전을 해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약간의 인치 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되는 등의 옵션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보면 이 다이나믹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하거나 평소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별도로 인치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컨텐츠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칸 주행 질감을 좀 살펴보면요. 이 차의 프레임, 바디, 캐시는 렉스턴과 공유되는데 설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짐을 싣다 보니까 렉스턴보다는 조금 단단한 면이 좀 있고요. 따라서 주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울러서 차체가 더 길고 뒤쪽에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음은 더 큽니다. 잔 진동도 많고 잡소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도심에서 사용하실 텐데요. 약간의 홈로를 타보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파주 감악산 캠핑숲 홈로를 주행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LSD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였는데 일단
파주 월롱 산성지는 차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됐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파주 가막산 캠핑숲 인근 우회도로를 가려고 합니다. 캠핑숲도 이제는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근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렉스턴으로 다니기 좋은 비포장 도로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이 다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좁은데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중간에 흙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인도주행 느낌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산소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도 같은데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중간중간에 패어 있는데 역시 바퀴가 빠지면 뒷바퀴 쪽에 LSD가 돌면서 순간적으로 씩 돌고 텅 하면서 험로를 비교적 잘 탈출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오프로드 주행 느낌 좀 살펴봤어요. 2021년형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의 주행성 그리고 엔진 특징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 내용 나름 도움되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